need company? In times like this, I'm best alone.뜨거운 대동맥 역사 영화 탑10 파리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파리는요?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문을 어떻게 외웠습니까? 아, 연설문 그냥 커닝했어요. 그냥 커닝. 파리는 링컨. 아, 컨닝 링컨. 아유, 이게 80년대 개그라고 써. 아,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개그. 그러니까 나도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네, 링컨. 링컨. 2012년 작이고요. 아,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입니다.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이거 스필버그 감독하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다. 스필버그가 뭐 좀 이제 좀 이런 영화 만들어 보고 싶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링컨 역을 맡았고요. 링컨 같아. 네. 그냥 링컨 같. 링컨 아니에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링컨이랑 똑같아. 네. 그의 아내 메리 토드 링컨 역으로는 샐리 필드가 나왔습니다. 네, 샐리 필드 우리. 네. 포레스트 건프 노마레였을 때. 아, 네.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로버트 토드 링컨이라고 큰 아들. 네. 네. 조셉 고든 레빗이. 네. 네. 아들 역할. 토끼가 있구나. 토끼. 네. 조셉 고든은 토끼. 그다음에 그 상대당의 네. 네. 국회의원 스티븐스 국회의원. 스티븐스. 이거는 토미 리 존스가. 그 공화당 아니야? 네, 공화당. 네. 나 공화당이라고요? 공화당이요. 공화당. 공화당. 링컨이 공화당이잖아요. 링컨 공화당. 같은 공화당. 같은 상대당이 아니네요. 공화당인데 급진 공화당. 아, 예. 그때는 지금 민주당 공화당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반대야 반대. 예. 네, 그리고 반대 의원들 설득하는 요원 중에 한 명 빌보. 빌보. 예. 무슨 요원 같죠? 대통령 직속 요원. 로비스트. 지금은 네, 얘기하면 가보기엔 비선 실세인데. 비선. 비선 조직이죠. 비선 조직. 그렇죠. 비선 예. 조직. 빌보 역으로 제임스 스페이더가 나왔습니다. 스페이더. 그래도 민간인은 아닐 텐데요. 네. 2013년 아카데미에서. 네. 남우주연상 비술상 받았고요. 네. 골든글로브에서도 남우주연상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델마루이스가 이걸로 정말 전대미문으로 네.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3개를 받다. 트로피 3개. 연기상 3개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네. 남우주연상만 3개 받은 사람은 이 영화로 아무튼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좀 특이한 기록을 많이 그렇죠. 예. 갱신했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로 오스카 탄 첫 배우가 됐고요. 그런가요? 네. 아, 그렇네. 네. 그리고 남우주연상으로 세계 오스카를 탄 첫 배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링컨을 연기해서 오스카를 받은 첫 배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라도 줬을 것 같아. 예, 네. 다니엘 데이루스가 처음에는 이제 캐스팅 이제 제안을 받고 거절을 했대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자기가 연기. 도망댕겼다며. 예. 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남부 예. 출신의 예. 대통령. 그래서 거절을 해서 네. 이제 리암 니슨한테 이제 제안이 갔대요. 리암 니슨도 괜찮을 뻔했네요. 네. 최초에는 본인도 굉장히 의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스필버그가 거의 12년 동안 영화를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프로젝트 길어지니까 아 자기가 이 역할 하기엔 너무 늙었다. 아, 예. 이런 판단을 했대요. 비슷하고만. 아무튼 예 그래서 다시 다니엘 데이루이스로 넘어왔고 최고는 리암 니슨이랑 비슷하네요. 링컨이 뭐 키가 195 막 이랬으니까 190 네. 거의 2m에 가까운 리암 니슨 네. 크니까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영화 보면은 되게 꺽다리처럼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뭐 촬영을 역시 스필버그답게. 근데 스필버그가 참 재밌어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재밌어요? 아 예. 아 저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혼자. 네? 이 사람이 그 맨날 그 영화 촬영할 때는 보면 우리가 스필버그로 생각하면 야구 모자 쓰고 후디 입고 그렇죠? 예? 그렇게 다니는 스필버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근데 이 영화 찍는 내내 매일 수트를 입고 촬영장에 나왔대. 아 일부러.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역사적인 예, 이 1800년대 중반의 역사적인 순간을 자기가 촬영할 때 배우들이 다 그 그렇죠.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도 이 경험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좀 느껴지네. 옛날 양복을 입었겠네요. 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모자 썼나? 매일 수트를 딱 입고
딱 촬영에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다니엘 데이루스도 매일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고 네, 그 촬영이 안 돼도 그리고 셀리한테는 미시스 링컨이라고 부르고 네, 그랬다고 하네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런 거 입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반짝이 양복이나 그거를 은갈치스트 뭐. 아, 근데 이 기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 그 형 딱 얘기하자마자 네.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필버그가 스트를 입었다. 그 링컨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이벤트, 이 노예 제도가 어느 정도의 그 네. 리스펙트를 리스펙트. 보는 거구나. 그 리스펙트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나 알고 봤더니 한 벌로만 입었고 냄새 되게 나고 막. 그냥 저기 배우들 있는 그 양복 맨날 갑자기 갈아입고 막. 응? 이 영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영화 작품성에 주안점을 둬서 스필버그가 기획해서 만든 그래서 상을 많이 받고 흥행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가 됐죠. 흥행은 엄청 성공했고 상복은 뭐 별로. 네. 다니엘 데이루스만 네. 좀 받았죠. 디디 루이스만 좀 하고. 아 근데 또 셀리필드도 이 영화에 참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나 봐요. 그 메리 역을 자기가 갖겠다. 영부인 역이죠. 네, 실제로 메리 역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많죠. 네, 셀리필드 좀, 그래서 좀 무리였는데. 살짝 무리였어. 네, 그래서 좀 원치 않았대요. 그 저희 캐스팅하는 쪽에서도 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졸랐고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 스크린 테스트를 받을 테니까 대신 나 혼자 말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옆에 서 있는 데서 한번 테스트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필버그는 아 셀리 나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약간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그 오디션을 위해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온 거예요 또. 그래서 같이 딱 테스트를 받고 통과가 돼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들 참여하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링컨이랑 워싱턴이랑 루즈벨트 이 셋이 맨날 엎치락뒤치락 1, 2, 3위를 하는데 링컨이 1위를 할 때가 많죠. 우리는 누가 할까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요? 네, 우리는 대통령. 우리는 N형이 지금 1등이긴 한데 내 나라 박정희랑 비슷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엎어졌지. 아 그래? 엎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한 10년 정도 지나면 DJ가 될 것 같아요. DJ 형이 훨씬 더. 김대중 1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노무현 1등. N형이 1등. 아 그런가요? N형은 뭐냐? N형은 N형 S형. N이야도 아니고 N형이네.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걸 자꾸 그걸 그러나? 엔형. 응? 어, 아, 아무튼 꼴찌는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래요? 요즘 바뀌었어 또. 요즘에 아, 요즘에는 그 현역이 꼴찌야. 아, 현역은 재현이니까. 꼴찌는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정말 그렇게 기꺼이 네. 참여를 했죠. 비근한 예로 아담 드라이버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네. 카일로 렌. 스타워드 네. 이거는 거기 여기 그 전보 치는 애로 나오잖아. 맞아. 거기서 아~ 또 한마디 연설을 하죠. 그 링컨이 아주 중요한 그렇죠. 전보를 보낼 때. 예, 예. 그 전보 칠 때 딱 예. 둘이 그 거기서 전보 치는 애로 나와요. 그건... 전 붙이는 애가 아니라 전보 띠띠띠띠. 이게 추석이라 전 부치. 설이거든요. 예. 아 설이군요. 네. 아 링컨은. 링컨이 죽은 게 이제 1865년 그 네. 유명한 그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하죠. 네. 그때 당시의 얘기인데 이때 이제 남북 전쟁 중이었고 미국은 내전이었죠. 네. 내전을 치르고 있었고 이 영화는 링컨의 무슨 뭐 전기를 보여준 게 아니고 네. 그 한 해 있었던 몇 달 동안 있었던 네. 얘기를 특히 그 노예제 예, 노예제 폐지 예, 노예제 폐지하는 그 헌법 수정이죠. 그 어멘드먼트라고 하죠. 네. 13조 네, 수정. 수정헌법 그거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뭐 암살당하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나오지 잠깐 나와요. 그냥 잠깐. 나중에 뉴스처럼 네. 나오고 근데 그 과정을 굉장히 그 잘 고증을 해서 이 약간 정치 영화 같기도 해요. 네. 네. 정치적인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사실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백인 기득권 사회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북군이나 아니면 뭐 자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았는데 네.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그렇죠. 전략을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1865년이면 네. 150년 전인데 네. 이때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영국 영화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국 영화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이것도 의회에 나오고 이런 영화인데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네.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그 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랑 그러니까 지금 요 미국 노예제 폐지보다 몇십 년 앞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노예제 폐지. 이 영화 보면 참 150년 전인데 어떻게 보면 별로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별로 오래 안 된 건데 여기서 막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노예 쟤네들을 해방을 시키면 그럼 나중에 뭐 투표권이라도 주자는 얘기야?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도 주자는 얘기야? 엄청 비난을 받죠. 그럼 나중에 여자도 투표하고 그러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150년 전에.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고 여기서 보면 의회에서 아 그렇죠. 도리어 그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더 투철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설레를 남긴다라는 그게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 야만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남북전쟁. 남북 전쟁이 굉장히 야만의 전쟁이었어 정말. 우리도 물론 내전이 있었죠. 6.25. 근데 여기서 이 정말 그냥 총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막 닦아고 쏘고 막 이럴 때 아니야. 그 시대인데 엄청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걔네들 그냥 동족끼리 싸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스토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이 그 지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종식하자는 게 북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만하자.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에서 사절단이 와요. 몰래. 그 약간 정치적인 액션들이 있었죠. 거기서. 몰래 이제 오는데 근데 노예제를 폐지할 순간이 지금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제 재선이 된 직후인데. 그렇죠. 링컨이 인기 많을 때. 인기 많을 때. 재선이 되고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이때 이제 이거를 확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남북 정쟁을 이제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마리 도끼를 다 잡는 링컨의 아주 아주 그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권모술수라 그래야 되나? 정치한 구단, 정치 구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근데 링컨으로서는 되게 절실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어. 평화협정을 하건 아니면 승리를 하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자기는 비상대권을 잃어요. 전쟁 때문에 부여된 특별 권한이 있는 계엄령 같은, 같은 그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흑인의 해방을 주도하거나 혹은 흑인들을 군대에 참여시키는 그걸 주도한 거야 링컨이 계속.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흑인 병력도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왔어요. 근데 딱 자기가 비상대권을 잃는 순간에 이게 이제 아사리판이 나는 거야. 결국은 법제도화 되지 않으면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까지 그리고 그 일파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이었던 전쟁을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 희생을 치러왔던 것이 대가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인 거야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나건 간에 법제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없어져 버려. 자기가 주도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도 반대파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에 아주 강박관념이 있죠. 링컨이 그 이전까지는 되게 유한 대통령이야. 이쪽 얘기도 들어주고 저쪽 얘기도 들어주고 말하자면 화합을 위해서 자기로 인해서 남북이 확 갈려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이 북쪽 안에서는 적어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에서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끝도 없이 들어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 카리스마를 팍 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마지막 정점을 수정업적 13조? 그걸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뭐랄까 그 활용첨정? 그걸 하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활용첨정. 활용첨정인가? 첨정 뭐야.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연설을 뺏어간 건 토미리 존스 아니에요? 되게 감동적인. 링컨은 그전에 그 게티스버그에서 했지만 의회에서의 그렇죠. 이 영화에서 또 다른 볼거리는 이 스티븐스 같은 공화당 급진 레디칼이라고 하죠. 급진주의적인 이 공화당원 이 평생 나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뭉클한 장면이 왜 마지막에 스티븐스가 집에 갔는데 그 장면 자기 와이프 흑인이잖아.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잖아. 그냥 가정부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던 거야. 당신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세상에 그 공식 문서를 집에 가져가서 그게 주제 그렇죠. 대사예요. 그 장면이 하나였어요. 네, 문제는 그게 진짜 공식 문서 아니야. 완전히 한 장밖에 없는 거 집에 가져가서 무슨 말이냐면 딱 그 노예 폐지 법안이 딱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집에 이렇게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절뚝절뚝하면서 지팡이 짚고 딱 들어가서 아내가 이렇게 콧 받아주는 이제 우리도 처음엔 가정부인 줄 알았죠. 네. 흑인이니까. 근데 코트를 딱 건네주고. 무슨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딱 문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그 문서를 보고 유색인종 아내가 얼굴이 확하게 밝아지죠. 그쵸. 네, 그때 딱 그 말을 하죠. 19세기 가장 위대한 조치가 미국 최고 순수한 남자의 지원과 사주하에 부패로서 통과됐다. 그렇죠. 부패. 이게 아주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헌법이 동원이 됐죠. 예, 네, 막 이제 막 그 표도 매수하고 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리도 어떤 주고. 자리도 주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 이번에 그 탄핵 투표할 때 그거 생각나더라고. 난 그 표 막 세 보고 막 네. 매수하고 20표 모자르는데 막 네.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 스토리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아니요, 그렇게 됐네. 뭐 대충. 예. 예. 그러니까 1865년에 일어난 사건. 네. 1865년에 링컨도 죽었고 남북전쟁도 예. 끝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죠. 저기 있는 저 와인 봐봐. 1865년. 65년. 어. 저 와인 브랜드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예. 그러네. 그래도 뭐 간략한 영화의 대강의 줄거리를. 네. 예. 그 인기가 있던 대통령이에요. 재선에 막 성공했고. 네. 예. 근데 이제 북부의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남부가 그쵸. 그 반란을 반란 국을 따로 만든 거죠. 나라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 나라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반란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란군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의원들을 막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본인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들이 셋인가 뭐 넷인가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죠. 예. 다 죽었고 이제 큰 아들인 로버트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나오는 그 꼬마 걔도 예. 뭐 나중에 죽어요. 예, 10대 때 죽어요. 예. 그러니까 애 넷을 낳는데 셋이 죽는 거죠. 네. 다 병으로. 그래서 아내가 그 굉장히 악초로 알려져 있어요. 링컨의 아내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네. 문제가 있는 걸로. 마지막에 뭐 아들이랑 또 관련된 얘기를 보면 아들이 이제 엄마를 한정치산자 비슷하게 이제 뭐 약간 뇌종양 증상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뇌종양 증상이라고. 아. 그런 어떤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또 이 전쟁이 계속되면 큰아들도 계속 군에 참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마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부모로서의 그렇죠. 불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조세코든 루비시 이제 네. 거기서 성장한 아들로 나오죠. 네. 근데 실제로 이 링컨이 죽은 날이 이 고든 레비시 집으로 휴가로 백악관으로 온 그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에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총을 맞았을 때 아들이 원래 앉아 있기로 했던 자리에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그 총을 맞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그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아들에 대한 평가가 뭐 이게 나뉘는데 나중에 재평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로버트? 네, 로버트도 네.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네, 그런 평가를 뭐 사업가로 알려져 있죠. 예. 뭐. 아무튼 예 그리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예. 네, 통과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예.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링컨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약간 톤이 어두워요. 그때 당시에 좀 고증하느라고 실내에서 찍은 것들이 좀 어둡고 너무 안 밝게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다거나 재미없어 인상도 있을 수 있어요. 밝은 씬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죠. 다 어둡죠. 그리고 대사가 좀 많아서 막 자막 읽다 보면 정신이 없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두세 번 정도 보시면 확실히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구나 이분이 대단하다. 오락 영화도 잘하지만 이 정치 영화 이 사극인데 사극도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워호스 할 때 그렇죠. 그건 이제 배경은 영국이지만 그 시대극 좀 봤잖아요. 네. 1차 대전인데 네. 근데 스필버그가 이 시대극에도 굉장히
그 자기 역사 얘기니까. 그리고 스필버그가 항상 주장한 게 어린이, 인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 관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컨을 얘기한다기보다도 노예제도 폐지. 우리가 미국이 이런 일을 했다. 우리 선조들이. 그 과정은 이랬다. 그렇죠. 그거를 네.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여기서 링컨만큼 중요하게 나온 사람이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한 그 스티븐스 그렇죠. 의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늙은 아주 노회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 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몸 바쳤던 거야. 그 마지막에 그 연설하는 씬도 있고 마지막에 그 집에 돌아온 건 그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한. 네. 물론 다니엘 데이비스는 리컨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 제작자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랑 같이 일하는 캐슬린 케네디인가요? 그 제작자는 그 세트장만 가면은 다니엘 데이비스가 너무 자연스러웠대. 그냥 저 사람 링컨이다. 그냥 모두가 링컨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니엘 데이비스가 아니고 미스터 링컨이라고 그랬대요. 너무 똑같으니까. 나는 이 영화의 제일 재밌는 점은 말잔치죠. 말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 특히 링컨이 했던 말들은 너무 맛있어. 그 유머로 한 방을 탁 터치면서 아, 예, 예.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그 생각을 그쵸, 예. 순식간에 확 바꾸는. 근데 그게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해. 스토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듣다가 뻥 하고 맞는 그런 대통령의 느낌. 말하기를 느낄 수 있어. 오 맞아요. 그런 거. 아, 대통령의 말하기. 난 정말 그리웠어. 그런 말이. 어? 난 정말 듣고 싶었어. 막 밀고 당기고 막 그 한 가지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 안 왔어 여기 진짜 이러면 다 난리나 이거 다 깨졌어 당신 이제 다 큰일 났어 할 때 책상을 한번 빡 치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 돌직구야 그냥 그래서 이걸 해야 되잖아 내가 이걸 못하고 대권을 놓치면 그럼 다 물거품이잖아 그래서 막 개어내는 그런 것까지 그렇죠 그거가 이 영화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유일하게 흥분하는 장면이죠 다른 때는 말도 크게 안 해 작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거나 존경하고 그러다 막 웃기고 첫 장면 웃기고. 보면 사람들이 이 병사들 앞에서 링컨이 앉아 있고 이 병사들이 흑인 병사, 백인 병사들 와서 게티스버그 막 얘기를 그 얘기도 정말 할 말 다 하는 거야 아마 대통령님 내가 우리 진짜 우리 결심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취급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참 수고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정도로만 받는 거야 근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그냥 막 한참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고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가는 거 같이. 걔들이 처음에는 막 불만에 차서 막 대통령한테 막 소원수리 하듯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저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었다. 정치인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 흡인력이 있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 사람과 얘기해 본 사람들이 그걸 잊지 못하고 그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 말. 물론 풍채도 있고 뭐 제스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정말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첫 장면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디서 연설한 거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마지막 병사 딱 가면서 그 말을 다 외우면서 가잖아. 그치. 이게 말의 힘이잖아. 그 그쵸. 말이 막 좋아서 너가 외우고 그, 막. 그 존경심에 게티스버그 그 연설을 다 외우고 있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병사가. 그러니까 호더 피플 마이 더 피플 하는 거야. 막. 예, 미국 애들은 크면서 게티스버그 연설 외우는데 우리는 국민 교육 헌장을 외우고 컸습니다. 아, 그거보다도 최근 아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나 어제 되게 이러다 다 죽어 이거 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김기춘 씨를 이제 주제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 간첩단 사건,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민 교육 헌장을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대요. 남산에서? 예. 네. 머리를 비우려고? 그렇게 그걸 외우라고 시키고, 근데 이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막 이런데 자기들은 그걸 계속 되뇌고 외우고 막 너무 힘들었다 막 그런 회고를 하더라고요. 하나 더. 우리, 그렇게 그걸 외우라고 그랬지? 우리 N 형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링컨이었대요. 그래서 링컨에 관련된 책도 쓰고 그랬어. 그렇죠. 노무현의 그 인용도 하고 그랬죠. 링컨은. 근데 물론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원래 원작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각색도 하고 뭐 정말 링컨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사투리도 그, 좀 했을 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디지? 그 총공격을 하고 있는 장소가? 리치몬드인가? 거기를 공격하는데 다들 막 들떠 있잖아. 막 이거 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책임장가, 국방장관인가 막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막 얘기하는데 링컨이 농담 한 마디 하니까 나가버리잖아. 무슨 뭐 어쩌라고 나가버리잖아. 근데 그 농담을 한 마디 빡 해놓고
사람들을 다 진정시키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생각이 이 군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아 어떤 막 리더십이죠. 아, 진짜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그걸 보여주죠. 예. 링컨이 그 단순히 말 잘하고 연설물 잘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참모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그 사람 자체를 연구하고 막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절대 군사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정말 인간적이지. 네,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참모들이랑도 굉장히 수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위주의 이런 건 없죠. 그리고 그 아까 전보 치던 장면에서도 막 불러주다가 전보 치는 전보 치는 거 전보 치는 거 말고 전보 치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얘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전문 하나 고치자 고쳐서 보내잖아. 그거가 신의 한 수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와, 액션이었는데. 뭐, 말의 잔치야. 너무 달콤한 말들을 들어서 막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톤은 다 어두웠지만 난 진짜 막 구름이를 걸었던 것 같아 이 내용. 근데 이제 반면 이제 링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뭐 역사적인 얘기들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은 절정일 때 죽었잖아. 인기 제일 많을 때. 그쵸. 케네디처럼 되게 칭송받는데. 여기 영화에도 좀 나오지만 이 정치적인 이 암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정치 구단 10단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절정일 때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식지 않은 거예요. 존 레논의 폴 매카트니보다 언제나 인기가 많듯이 그런 거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아니 뭐 그것도 그 사람 운이죠. 자기 운이지 뭐. 근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나는 이 영화 보면은 셀리필드가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기 40대 후반인데 사실 실제로는 영부인이 40대 후반이면 근데 여기서 한 60대로 이렇게 다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다니엘 데루이스도 자기 나이처럼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갑자기 그 영화 끝에 본 그랜트 장군이 북군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팍상 늙으셨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늙어 보이게 나와요. 그렇죠? 수염도 뭐 나고 했지만 실제로 50대 뭐 후반 이때 죽었잖아요. 근데 뭐 그 시절에 그 정도면 그런 관상 아니었을까? 그런 표정 아니고 그렇게 늙지 않았을까?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링컨이 지금 전쟁 중이고 대통령인데 경호가 너무 없다. 혼자 막 아들이랑 돌아다니고 막 마차 타고 다니고 여기는 의전이 너무 없어. 어디는 너무 많아서 좀 달인데 저렇게 없어도 되나? 걔네는 또 총기도 막 갖고 다닐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좀 신기했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막 의원들을 각각 설득하러 다니는 장면들. 그 로비스트들이 안 되니까 제임스 스페이더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죠. 예. 직접 가서 이렇게 협상하고 막 이러는 장면. 근데 그 동생 죽었다는 사람 끝까지 반대했어. 아, 그렇죠. 예.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찬성일 줄 알았는데 난 반대세. 대통령까지 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색과 굉장히 다르게 공화당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 노예제 폐지에 이 공화당이 앞서 있었다는 게 참 그렇죠. 링컨이 다들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화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휘그당이라고 그 휘그 왜 영국의 토리당 휘그당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건데 미국에도 휘그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공화당으로 간 거죠. 공화당이 자랑거리가 링컨을 만든 당과 레이건이 있는 당이다 그러잖아 둘을 항상. 이제 트럼프까지 나왔으니 이제 뭐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그렇게 칭송할 만한 사람은 스펙트럼이 넓어졌네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링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좀 발견했어요. 턱수염의 유래? 아니요. 태쿰세의 저주 들어봤어요. 누구야? 태쿰세의 저주. 태쿰세가 뭐야? 태쿰세가 아유 모르시는구나. 이거 재밌는 거예요. 몰라. 당시에 이제 박해받던 1840년 그 이전에 박해받던 인디언 그 추장인 태쿰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 인디언 이름이구나.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래요. 근데 죽으면서 저주를 했대요. 미국 대통령 저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1840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면서부터 20년에 한 번씩 그 영으로 끝나는 해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죽는다. 는 저주예요. 영으로 끝나면 이렇게 정확하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840년에 당선된 대통령 죽었고 1860년에 당선된 대통령 죽었고 그 링컨이죠. 네, 80년에 당선된 대통령도 죽었고 1900년에 당선된 대통령도 죽었고 이거 쭉 있어요. 진짜? 예. 네. 지금까지 자, 그래요? 예. 네, 1840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폐렴으로 죽었고요. 임기 중에. 임기 중에. 네,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돼서 죽었고 1880년에 된 제임스 A. 가필드는 암살돼서 죽었고 1900년에 된 윌리엄 맥킨리 암살돼서 죽었고 1920년에 된 워렌 하딩 심장마비로 죽었고 194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뇌출혈로 죽었고 그치, 뇌출혈로 죽었지. 네, 1960년 JFK 죽었지. 암살로 죽었고 자 90년은... 예외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예요. 근데 레이건은 레이건은 어. 암살 시도 있었는데 살았지. 예, 살았죠. 현대 의학이 발달했죠. 그렇지, 그렇지. 조지 W. 부시는 이것도 재밌어요. 2002년에 프레첼을 먹다가 그 목에 걸려서 맞아, 죽을 뻔했어. 목에 걸려서 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맞아. 이때 무사했고. 맞아. 2005년에 야외 연설 중에 수류탄을 던졌어요. 불과 30m 앞에 떨어졌거든요. 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근데 신발도 이게 불발. 재밌죠. 아까비 재밌네. 이럴 때 아까비 그런 태쿰새. 예, 근데 그 태쿰새 대단한데. 네, 로널드 레이건이 그 총 맞은 것도 미수에 그쳤지만 이게 조디 포스터 관심 끌려고 그 누구지 핑클린가? 핑클린가 뭐 핑클린가 하는 애가 총사 송병이잖아요. 그래서 태쿰새의 저주. 이런 게 태쿰새 약간 네. 이름도 저기 저거네요. 태쿰새 그 후예들이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지령을 받고 태어나는 거.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어. 우주의 기운. 20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자손이 너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아무튼 이 태쿰새 저주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태쿰이에요? 태쿰새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 그렇군요. 태쿰새 훌륭한데.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암살당했구나. 네. 이거 무서워서 대통령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W. 부시가 기록을 깨버렸네. 아 부시도 뭐 먹고 죽어버렸어. 근데 부시는 그 재선은 그 야로가 있으니까. 아니 저기 태쿰새 씨는 뭔 억울한 죽음이길래 그런 저주를 내린 거야? 뭐 추장들이 보통 네, 억울한 죽음이 있겠지. 백인들 저주하지 왜냐면 너무 당했으니까. 아직도 더 당해야 돼. 그리고 아까 참 배우 소개할 때 데이비드 스트라센을 소개를 안 했나? 아 그러네요. 예, 데이비드 스트라센. 스트라센. 씨워드 네, 국무장관으로 나오죠. 그렇죠. 국무장관으로 네. 나오는 우리. 아 그렇죠. 국무장관. 굿나잇 앵글러. 굿나잇 앵글러. 네. 그다음에. 템플 그랜드 템플 그랜드님 이 배우 참 여기서도 멋있어요. 멋있다. 국무장관인데 탁 옆에서 어? 멋있어. 보좌를 탁 네. 해주면서 옛날 문재인 같은 느낌 좀. 나도 좀 그 얘기하려고 했어. 노무현 때 문재인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렇게 섀도우로 네. 딱 있으면서. 섀도우 근데 스타일커. 네. 국무장관이면은 뭐 정말 파워가 있고 그 장관들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장관이잖아요. 네. 힐러리가 그거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링컨한테 링컨의 그 권모술수가 예.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자기랑 상의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얘기한 남부 뭐죠 사절단을 평화 사절단 평화 협상단 그거를 링컨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야.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일부러 예. 자기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예. 그거 해가지고 이 실망한 마음으로 섭섭하고 배신감 때리는 그 연기를 보여줘. 데이비드 스트라스턴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표정. 내가 처음 이 영화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다니엘 데이루이스, 토미 리 존스 말고 이 조연들의 확실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스필버그니까 잘 끌어모아가지고 연기가 뭐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어. 빈틈이 없죠. 빈틈도 없고 훌륭하더라고. 영화 보면 볼수록 국물이 우러나와. 사골이야. 링컨 국물이야. 링컨 사골탕이야. 링컨이래. 링컨. 아, 링꼬리 사검탕. 예. 네. 진우 영화 봤어? 너 왜? 네, 봤지. 근데 너 졸리냐? 이거 오게티 없지 영화는. 스필버그잖아.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정답일세. 어두워서 안 보이네. 아무튼 저는 근데 뭐 링컨에 대해서 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대충 사실. 대충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렸을 때 윈전 본 게 다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링컨은 사실은 처해져 있는 입장이. 되게 불안정한 정치 역학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나는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에는 또 막 정치 세력이 모자라고 항상
그러니까 개혁을 이끌기에는 너무 뭐랄까 복장 터지는 계속 상황을 살다가 그게 이제 존경의 포인트인데 그런데도 둘로 쪼개질 수 있는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가장 큰 미대한 어떤 대통령이 돼 있는 것과 아니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둘로 쪼갰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기가 두 개로 쪼갰다기보다는 시대상이 결국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 대통령이 된 거지. 저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남북전쟁이 끝나는 조건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딱 선언하잖아요. 하나 더. 네. 근데 그 마지막 협상에서 사인하러 갔을 때 네. 그러잖아. 노예제를 결국은 우리한테 결국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논리들이 막 나오잖아. 연방헌법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 대 나라면 몰수를 해가지고 부상분배를 하면 되는데 네.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남부군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을 냄조조라고 자꾸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딱 잘라서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딱 집어넣고 끝내잖아 그거는 일단. 끝내놓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우리 절대 점령군처럼 하지 않겠다. 하나의 않겠다. 미국을 딱 외치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사실은 그 난리를 피다가 마지막에 딱 하면 하나의 미국이 딱 되는 그 모습이 결국 링컨의 모습. 근데 나는 이 영화 보면서 경제 논리가 있잖아. 이 남부는 대부분 이제 농장들이 많아서 노예자가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 공장들 많은 이 위쪽 북군 쪽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노예제를 폐지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완전히 우리 무너져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극복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 의원 하나가 그 주장해. 아니 근데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치 통일 얘기한 듯이 네. 우리가 통일되면 경제가 박살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 노예제는 그거보다 더 명약 관화하거든. 왜냐면은 그럼 남부에서 그러면 노예들이 어떻게 할 거야? 북쪽으로 다 오겠지. 취직하러. 남부는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처절하게 싸운 거야. 남군이 쪽수도 적고 그쵸. 질질 알면서도 처절하게 싸운 거야. 그 경제 논리 때문에 우린 이거 지면 다 망한다. 그래서 그걸 사실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노예제가 그때 폐지됐지만 우리 뭐 작년에 미국에서 아직도 흑백 차별이 있고 경찰관들이 경찰이 때려가지고 작년에도 그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 영화에 한 장면 있어. 뭐냐면 전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농장을 흑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플랜트, 공동 운영 플랜트로 바꾸자고 하는 제안을 하는 예. 부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잖아. 예, 그렇죠. 결국은 그 형태를 남겨두고 예. 고용 상태로 바꾸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돌리지 못하고 예. 법 제도 안에 있는 예. 법한 조항만 바꿔놓은 예.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그 이 말이 요즘은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불가역적인 예.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의 조류를 바꾸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바꾸는 거는 아직도 오작이 얘기한 것처럼 한참 더 남은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나는 오바마가 마지막에 그 대선이 한참 진행될 중에 그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 아직 더 가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게 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바마가 다 바꾸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어진 권한만큼 노력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저쪽도 맞게 되지 않겠어요? 오바마 이렇게 바로 폐지한다며.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이 노예제가 폐지되고 150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투표권처럼 여자 대통령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 딱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민주주의랑 별 상관이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우리는 돈에도 우리 5만 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잖아. 그 말 많았잖아. 김구로 할 걸 신사임당으로 했다고. 그치. 좀 약간 난데없어 신사임당.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렇게 투쟁하고 쟁취하고 미국처럼 그렇게 싸웠는데도 여자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좀 쑥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 링컨이 몇 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줄 아세요? 100달러인가? 100달러? 아니요. 100달러는 워싱턴 조존스턴이죠. 1달러가 저렴한 거. 1달러가 조존스턴. 100달러는 루즈벨트인가? 100불짜리는 뭐 벤자민 플랭클린인가? 아, 2달러. 2달러? 나 2달러 있어. 2달러. 2달러는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아, 그래요? 5달러? 설마? 잘 볼 수 없는 지폐 있어요. 뭐 어떤 거? 5불짜리 있어요. 5불. 5달러. 5불. 5불. 5불짜리 본 적 있어? 5불은 자주 봤지. 나는 2불을 더 많이 못 봤는데. 나는 5불짜리 2불은 2불이 흉해. 2불은 우리 밤에 덮고 자야지 2불은. 2불이 그 좀 없어. 레지던트?
레지던트 이블이야. 레지던트리 덕부자들. 하여튼 5달러짜리 했다 링컨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니켈이라고 그러죠. 1센트짜리. 네. 1센트짜리 동전에 링컨이 있죠. 우리들 따지면 10원짜리 거기에 링컨이 있고. 타잔 팬티 가격이네. 여자 미국 돈에는 아직 여자가 없어요. 없구나. 네. 근데 우리는 신사입니다. 여자, 신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드셨을까? 차라리 유관순을 하든가. 근데 신사에는 좀 난데 없죠. 우리는 대부분 또 조선시대 사람들이야. 돈에 있는 사람들이 난데 그, 없어요. 그건 뭐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참 그 미국 돈 20불짜리에 무슨 그 잭슨인가 그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흑인으로 바꾼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바꾸? 누구로 바꾸? 오방으로 바꾸? 오방 아니 그 흑인 옛날에 노예제 때 어떤 흑인의 인물로 싸운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돈도 흑인이 먼저, 여자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제 뭐 인종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거기는 더 급선무겠죠. 야, 이거 양성평등 미국처럼 또 많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잘 돼 있지. 진짜 순서가 그런가 보다. 그 정치적인 아까 정치적인 저기, 순서인가 보지. 아까 영화 대사처럼요. 그 흑인도 투표권 주면 여기 내가 봤을 때 투표권 주면 내 뭐 내가 예언 한 가지를 하자면 뭐? 다음 여자 대통령 미국의 여자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가 될 것 같아. 뭐 그럴 10년 내. 그럴 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럴 리가. 네가 이번에 저희 자판을 접어야겠다. 힐러리 실패했지만 이게 이번에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절대 아니라 봐요 전. 그래요? 아, 인기가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렇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렇게 부패까지 이용해 가면서 수정헌법 13조를 박아넣었지만 그다음에 등장한 것은 뭐 이퀄 벗 뭐라고 그래 그걸 같긴 하지만 차이를 둔다 해서 뭐 버스도 자리도 뭐 이런 걸 그런 시대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처음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흑인의 대다수는 빈민이고 그리고 백인이 이제 빈민에 막 속하니까 거기에 어떤 진폭이 또 생겨서 백인 다수의 유권자가 이번에 미국 대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이게 정반합으로 뭐 가는 거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나는 그래서 이 스티븐스 의원이 하는 토미 리 존스가 토미 리 하는 그 연설이 난 처음 영화 봤을 때 처음 보지 좀 뭐 감동적인 거 할 것 같으면서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 좀 이제 깨달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완전 평등을 주장하는 친앞에 모두는 평등하게 창조됐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살짝 신념을 살짝 꺾는 거야. 끝부분을. 근데 그것 때문에 통과된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 의회에서 전국의 언론이 다 왔는데 그때는 노예제 반대하는 사람도 훨씬 많았죠. 근데 전국 거기 앞에서 친앞에 평등 뭐 그러면은 큰일 나죠. 이게 그러면 죄를 뿌리게 되는 거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역풍이 부는 거 역풍 흠을 하죠. 거기서 이를 악담물고 그렇죠. 나는 그냥 법 앞에 법적으로 정확한 대사 그거였어요. 이 수정안의 목적은 법 앞에 평등이다. 이게 만약에 그 말을 다 들으면 내가 막 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 한두 명씩 일어나서 그래서 박수 막 나오고 그래도 박수 그 얘기했을 때 되게 좋아하시네요. 셀필드 형 말을 하세요. 셀필드 옆에 그 비서 같은 여자 있잖아 흑인. 흑인 여자. 걔가 나가잖아. 싹 나가 실망해가지고. 근데 나가는데 나간 게 아니지. 딱 그 얘기 듣고서 다시 돌아와. 셀필드랑 딱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묘수와 그런 그치. 디테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가 정말 재밌게 보이는 건 아까 그 노바센터의 정면은 결국 뭐 어찌됐건 해방을 맞아서 확 저지르는 건데 꼭 참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쵸? 꼭 참으면서 그 길을 가는. 아 우리도 이거 좀 참고해야 돼요. 정치 테크닉이라고. 네, 우리도 이거 좀 참고해야 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겉모습 쓴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의명분이 대의명분이 있으면은 약간의 편법. 요게 난 우리 정치사에서 되게 재밌는 점을 하나 꼽자면 그거예요. DJ가 김영삼하고 말하자면 대권 경쟁을 하면서 경선을 했잖아. 네. 처음에 김영삼이 이겼거든. 네. 결선 투표를 하면서 이걸 뒤집어. 네. 근데 뭘로 뒤집냐면 명함에다 각서를 써주거든. 그때 이철승 파가 가지고 있는 표를 끌고 오기 위해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데 당신이 당권을 가져라. 난 대권을 도전하겠다. 그래서 그 순간이 있어. 근데 이게 미략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 명함에다가 딱 각서 써준다고.
김대중도 약간 그런 그 술수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편법이 정말 아까 우리 얘기한 파시스트들한테는 그거가 대의 명분이 되면은 폭력이랑 이런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렇기 또, 때문에 맞아. 이게 150년 전 일이라는 걸 우리가 또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없어.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만 있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꿈꾸는 파시스트는 똑같을 거 아니야. 자기가 꿈꾸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예. 쓰는 거고. 스티븐스 의원님 마지막에 그 한 대사도 그거잖아요. 뭐 부패로 이 위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얘기하잖아요. 그게요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의 조류와 맞아 떨어질 때 결국 역사에 남는 걸 거예요. 이 영화 보면은 스티븐스랑 링컨이랑 서로 같은 당이지만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처음 때문에 그 있어. 그렇죠. 그 약간 정치적 라이벌이고 그리고 셀리필드 영부인이 그 파티에서. 이 스티븐스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막 어. 네. 왜냐면 보니까 막 자기 예산 이런 거 되게 여기서 감사하고 그랬나 봐. 같은 당에서 청와대 자르고 청, 아 청와대래 백악관 막 자르고 그러니까 그거에 한입에 쳐가지고 근데 당신 내 남편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않냐고. 딱 아픈 대로 정말 확 찔르더라고. 약간 좀 스티븐슨이 그러지만 거기 막 그 반대파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게 근데 두 사람 다 그 노예제 폐지라는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안팎으로 일하잖아. 서로 그렇죠. 약간 팀, 정적이지만 네, 서로 존중해 주는 팀워크 있었던 거지. 어, 그건 좀 멋. 그게 필요. 그건 좀 멋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것도 좀 물론 영화라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번에 저 국회의원들하고 관련된 사람 다 봐라 제발. 다 보고 좀 배워 좀. 뭘 그 저 싸우지. 말 짧게. 다 그, 보세요. 그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데 아니야 지금은. 다 형들 아니야. 지금 촛불 들었는데 내가. 어? 내가 촛불 들었잖아. 다 좀 정신 차려 좀. 그러니까요. 저기... 자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 네. 뭘 좀 잘 좀 연대해 연대. 응? 연대란 말 몰라 연대? 네. 저기 군대 연대 말고. 연대 고대 말고. 신촌 연대? 그런 거 말고. 좌우지간 뭐 15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역사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한 번 이상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시국이랑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옛날 저 먼 미국 얘기지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우리가 항상 리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을 해야지 감동시키고 말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 표정 하나로 움직이는 링컨의 그건 뭐야 도대체. 우리가 그거에 감동하고 그거에 따라가는 거죠. 하여튼 네. 아 정말 말이 맛있는 그런 영화를 자꾸 말이 맛있다. 난 맛있었어. 뷔페 막 차려가지고 막 먹는 느낌이었어요. 저기 오장경 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오늘 10위부터 8위까지 한국 영화, 이탈리아 영화, 미국 영화 혹시 국가별로 소개하실? 아 뭐 그걸 좀 안 겹치게 하려고 좀 하는 생각이 있었죠. 네. 근데 뭐 재밌잖아. 이 나라 저 나라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우리도 보이고 원래 이렇게 남을 보면서 나도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네.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북한만은 없기를. 북한은 뭐 다른 영화 없잖아. 북한은 어떡하냐 지금 잘해가지고 진짜. 그걸 참 그렇죠. 그 이 시대에 북한을 또 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자 세 개의 영화를 들어봤습니다. 네. 음악을 들어야죠. 음악 몰랐지. 이게 역사 영화라 음악이 이렇게. 노베첸토 음악 있잖아요. 아 노베첸토 안녕 모리꼬네. 그럼 예 노베첸토에서 한 곡죠. 예. 그러면은 엔니오 모리꼬네 노베첸토 1900에서 뭐 아무거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아무거나 성이 없어. 아무거나 뜨거운 아, 대동맥 역사 영화 예. 탑10. 아 그리고 그저께 김PD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는데. 아 오늘 생일빵 한번 하자. 오늘 아주 뜨겁게 한번 맛을 그냥. 에? 나도 그가, 무려 40년을 넘게 누가, 역사를 살아오고 있다. 응? 그냥 뜨겁게. 나도 역사를 에? 살고 있다고. 누가 넘버 3야? 누가 넘버 왜? 내가 넘버 2야. 내가 뭐냐? 야, 그 아까 그 아저씨. 내가 넘버 그거 타짜 그 아저씨한테 흉내내 봐. 이 돈은 안 받는 걸로. 아귀는 똑같아. 내가 개념 말을 했구먼. 이 돈은 안 받는 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간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